안녕하세요. 품앗수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차수다운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가 수학 문제를 대할 때 항상 주목하고 봐야 할게 미지수의 개수와 서로 다른 식의 개수. 미지수가 몇 개니, 서로 다른 식은 몇 개니가 늘 관심사항이 돼야 되고, 다음에 다항식을 정리하거나 문제 풀 때에는요. 차수다운, 차수를 죽여나가야 돼. 차수를 줄여나가야 돼. 다항식은 나눗셈을 통해서 차수를 줄이는 방법도 알아두셔야겠고요. 그다음에 어떤 2차식이 1차식으로 정리되어 있다라고 할때 집요하게, 먼유하게, 먼유하게 집요하게 대입해서 차수를 줄여나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문제는 다음 같아요. 2차 방정식 x의 제곱 플러스 2x 빼기 이퀄 0.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0.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있는데 그 중에 양수인 근을 알파라고, 양수인 근, 양근이죠. 양수인 근을 알파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이때 알파 하고요. 다음에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마이너스 4. 이런 것하고, 다음에 곱하기, 좀 차수가 커지네. 그렇죠?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빼기 6. 됐죠? 이거의 값을 구하래요. 그렇죠? 자, 이 문제는요, 상당히 여러분들이 노력만 기하면 수학적으로는 사실은 별로 문제가 안될 수도 있죠. 산수가 거지 같으냐, 그렇지. 실제로 이거 근의공식 한번 써볼까요? X는요, 짝수시네요.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에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해서요, 이렇게 해서요. 1 뿔마 루트 2가 나오는데, 양수인근이니까 이건 아니겠죠. 이게 양수인근이야. 따라서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2가 알파예요. 요거를 샥 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뿅뿅뿅뿅뿅뿅 뭐 집어넣고 계산 정답 나온다. 그쵸? 노력하면 돼. 왜? 아니, 알파 제곱 구하고요. 알파 넣고요. 계산하고 막 곱하고 하면 나오겠죠. 그쵸? 단 산수가 오래 걸릴 뿐이다. 그쵸? 좀 걸리겠죠. 못 구한다고 하진 않았어. 그러니까 좀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이제부터 솔브해 나갑니다. 지금 같은 방법은 노골적으로 들이대는 거지. 그치? 들이대도 정답 구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구하라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왜요?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산수가. 그래서 어떻게 풀 것인가 이건데, 여전히 똑같아. 봐요. 잘 봐. 이 알파는 지금 이 방정식의 근이죠. 근. 알겠어요? 근이니까 근을 대입하면 뭐 한다고? 아니, 성립한다고. 매우 중요해. 방정식의 근을 거꾸로 대입하면 당연히 저 등식이 성립하지요. 따라서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마이너스 1은 0. 여기까지 1달러. 됐어요? 다음에 주어진 주식을 봤더니, 어우, 차수가, 그쵸? 차수가 좀 높잖아. 높으니까 이 차수를 줄여야 돼요. 지금 벌써, 원래대로면은 4차에다 5차, 알파에 관한 5차식인데, 차수를 다운시켜 나가자고. 응? 그러려면 봐요. 이걸 써먹어도 되겠지만, 직접적으로. 봐요. 이럴 수 있겠냐? 알파 2차식이, 아까 이전 문제랑도 똑같아. 너희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이라고. 그러니까, 2차를 1차로 줄일 수 있는 거지. 그지? 줄여 나가면 되겠습니다. 시작해보자. 자, A 하고요. 여기 있던 알파 제곱 대신에 뭘 집어넣어?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을 쫄록 넣어주면 되겠죠. 그쵸? 넣어주면.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3알파는요, 알파가 될 것이고요. 이게 알파네. Sorry. 다음에요. 플러스 1 빼기 4는요, 마이너스 3이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던 2차식, 이 알파 제곱 대신에 이걸 넣어주면요, 1차로 다운됐죠. 얘도 마찬가지, 그치? 알파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를 넣어주면요,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알파는 마이너스 알파가 될 것이고, 플러스 1 빼기군요, 마이너스 여기까지 1달러. 됐습니까? 됐지요. 다음에요, 또다시 뭐 만들어 나가는 거야. 이거 곱해주면 어떻게 될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일단 여기까지 전개해놓을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여기까지 됐잖아. 그쵸? 됐어요. 따라서 또 알파 제곱 대신에 뭘 집어넣을 수 있어요?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넣어줄 수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1이 앞에 게 되겠고, 뒤에 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5 이렇게 돼요. 그렇죠? 전개하자. 성이 어떻게 되느냐? 5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얼마입니까? 25알파니까 플러스 얼마? 24알파. 다음에 마이너스 5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다시 한번 5알파 제곱 다음에 마알 플러스 25니까 플러스 24 이렇게 정리가 돼. 다시 한번 알파 제곱짜리다 집요하게, 먼유하게 집요하게 넣어주면 되는 거야. 넣어주면은 5한 다음에요,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 하고요, 플러스 24알파 마이너스 5니까 계산 마이너스 10알파죠. 얼마야?
14알파 나오고요.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요. 14알파가 정답입니다. 알파값 아까 구했죠. 근의 공식으로 해서 양수인 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이니까 따라서 해서 정답은요. 14에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해준 거요.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마이너스 14 플러스 14 루트 2 마이너스 14 플러스 14 루트 2 이렇게 정답 됐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자, 이 문제 풀 때는요. 자, 알파인 근을 넣어주면 성립한다가 1단계야. 1단 20이 무조건 성립해. 근데 얘가 봤더니 차수가 지금 벌써 5차고 높으니까 이걸 미리 집어넣고 막 산수해도 정답은 물론 나오겠지만 미지수 하나 식하나 네? 식하나 그 답을 알고 있으니까 나오겠지만 그렇게 풀지 말고 알파 제곱을요 2차를 1차로 줄여 어떻게 해요? 그 보일 때마다 젠장 그죠? 이런 알파 제곱이 보일 때마다 넣어주면요 차수가 다운 또 전개한 다음에 보일 때마다 넣어주면요 다운 응? 또 넣어주면 다운돼서 결과적으로 알파에 관한 몇 차시 1차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 다음에 넣어주면은요 좀 더 손쉽게 정답 구할 수 있지 않냐. 미지수의 개수를 줄여나가야 되고 차수도 아래로 다운시켜 나가야 돼. 그래야 수학 문제가 수월하게 풀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예요.